친구들 안녕! 오늘 밍밍이와 함께할 말씀은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. 잠언서 10장 13절 말씀. 아멘! 한 번 더!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. 잠언서 10장 13절 말씀. 아멘!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가 충만한 하루 보내. 내일 또 만나. 안녕!